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도대체 왜 러시아가 그러는지, 푸틴은 또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러시아의 지금 어떤 그런 정신 상태, 러시아인들의 정신 상태를 알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책 제목은요, 세컨드 핸드 타임이고요. 예. 노벨상 받은 분이 쓰셨어요. 2015년에 노벨상을 받은,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그래서 벨라루스 출신의 작가이신데 이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좋은 책만 소개해드리는 거 알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그 작품의 질은 보증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네,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섬뜩하죠. 여러분 이런 21세기 백주 대낮에 말이죠. 주권국 우크라이나를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러시아가 유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러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이 푸틴 요즘에는 이제 푸틀러라는 별명이 더잘 어울리는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태를 보여주는 이 사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세컨드 핸드 타임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는 수준 미달인 책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굉장히 추천하고요. 지금 혹시 절판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책방 같은 데서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분의 작품은요, 보이스 노벨이라고 불려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완전한 픽션, 허구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이 작가는요, 공산주의라는 엄혹한 시대를 살고 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자신의 작품에 포함시켜서 독자한테 전달하죠. 한마디로 일종의 인터뷰 형식으로 작품을 쓰는 건데요. 그럼 그가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왜 그러냐? 그녀가 수집한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죠.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인간 군상의 생생한 모습. 대부분 좀 비참합니다. 역시 고생을 많이 한 러시아, 소련 옛날 보십시오. 얼마나 스탈린 치하에서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 고통 이런 걸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세컨드 타임이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세컨드 핸드 타임이라는 책 제목부터가 좀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손이 아니라 주된 손이 아닌 손이죠. 세컨드 핸드라는 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마치 왼손잡이처럼 생활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그런 불편한 느낌, 이런 걸잘 표현한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대를 다룬 거냐면,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새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라고 하는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는 새로운 이제 그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해체되면서 그런 시대로 바뀌면서 시대가 넘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과도기에 느끼는 그런 혼란들 이런 걸 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밌습니다. 나이가 든 어떤 시민들은 스탈린이야말로 자기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스탈린은요, 히틀러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국민을요. 무슨 뭐 수용소에 가둬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숙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아를 일으켜가지고 뭐 천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죠. 진짜 끔찍한 인물인데 그런데도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러냐?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독일의 침략을 이제 막아내잖아요. 스탈린이 어쨌든 간에 뭘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근데 이때 승리도 엄청난 러시아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아,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좋다. 이런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또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맞짱을 떴잖아요. 막 서로 달에 우주선 보낸다, 아닌다, 뭐 이런 걸로도 그 굉장히 경쟁하고, 가장 먼저 인간을 저기 그 우주로 보낸 건또 소련이었고 가가린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경쟁도 많이 하고 그런 강대국이었으니까 이제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반면 또 어떤 노인은
스탈린 때문에 몇 천만 명이 죽었다면서 증오하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정희를 증오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아주 수많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다시 찾아온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죠. 그래서 러시아는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 자신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수많은 사람이 아사하던 스탈린 시대에, 근데 그 시대를 오히려 되찾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의 이야기를 이 책은 생생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을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렇게 자국의 젊은이들을 우크라이나와 싸우라고 이렇게 전쟁터로 보내고, 또 그렇게 해도 어른들은 또 격하게 반정부 시위를 하진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이 쓸데없는 전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납니다, 그죠? 근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죠. 아직도 러시아의 체제 전복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념의 시대가 끝냈다고 말하고, 경제와 돈의 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서구 사회, 그중에서 극히 일부, 그것도 미국의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걸 추구하는 그러한 지금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지금 러시아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러시아 국민, 그리고 뭐 푸틴 같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세컨드 핸드 타임이 아니라 러시아의 퍼스트 핸드 타임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러한 사람들의,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험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푸틴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집착하는구나,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하나의 책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